아, 원장님 이제 막 그 오디오도 넣으시던데요. 제가 잘 보고 있어요. 여기죠? 오, 되게 많이 자랐다. 많이 자랄 만도 하지, 근데 지금 두 달이니까요. 일단 지울게요. 아, 아깝다. 이번에 너무 되게 잘 붙어있어가지고. 아니, 두 달 했으면서 아깝다 그러면 어떡하나. 이건 두 달 아니 2년 돼도 안 떠줄 것 같아. 2년이면 그 손톱이 없지 않을까요? 저는 이걸 안 해놓으면 또 물어뜯으니까. 그치. 엄마도 이제 그냥 붓는 거예요. 에이. 이걸 해놔야지 물어뜯진 않으니까. 그게 더 희망이니까, 물어뜯는 게. 와, 손톱 짱 많이 달았어, 진짜. 세상에. 와, 벗겨보니까 진짜 길다. 안 벗겨놨을 때도 길어 보였어. 길이는 여기 지금 딱 요만큼. 이게 아니에요? 여기 살 붙어 있던 자리였고, 손톱은 여긴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그래도 끝에까지는 다 자라 나온 것 같은데? 아무튼 요만큼 물어할게요, 네. 길이는. 지금 살 붙어 있던 자리였었어가지고, 색깔이 다른 것 같고. 이 정도? 좋아. 와, 진짜 많이 멀쩡해졌다. 언니, 안에도 되게 매끈하게 자라고 있어요? 취향이었는데. 제발 이제 두 번 다시 그러지 맙시다. 다음에 조금 안 해줄 거야. 아주 좋네요. 여기만 붙으면 이제 되겠다. 여기가 떨어져 있어가지고. 아직 바디가 떨어져 있어. 아니, 이렇게 피의 흔적을 남겨놓고 오지 말라니까요. 램프 바꾸려고요. 네, 봤어요. 고장났다고. 네. 그 고장난 거 그냥 꾸역꾸역 쓰고 있었는데, 뭐 딱히 사고 싶은 램프가 없어가지고 쓰고 있었는데. 뭔가 마음에 드는 거 나왔어요? 막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기능이 마음에 들어가지고. 디자인은 근데 완전 내 스타일 아니야.
그것 때문에 좀 고민했어요. 아, 디자인 너무 내 스타일 아니어서. 근데 월요일에 테스트 해보러 갈 거라 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성능 괜찮으면 그냥. 아, 근데 디자인이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긴 해. 이게 제일 예쁜 거 쓰다가. 그러니까. AS 안 된대요? 아까? AS 돼요. 돼요? 네. AS 되는데. 핑계지. 이 언니가 뭘 모르네. 새 거 사고 싶은 마음을 몰라요? 알면서 그래? 아니, 예쁘니까. 아니, 일단 사고 이걸 AS 받기는 할 거예요. 아. AS 받을 동안 쓸 게 없잖아. 아. AS가 하루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니니까 그동안 쓸 게 없잖아요? 이거 AS 좀 오래 걸린단 말이야.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이라서 후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보고 살려고.
언니 손톱도 대박이야. 엄청 두 달 동안 부러지지도 않고. 이번에 되게 잘 붙어있는 뭔가 되게 느낌이 좋길래 길이를 기니까 줄이려다가 아니야 그대로 잘 가져가 보여줘야지 우리는 또 두 달 뒤에 보겠군요. 4월에 보겠네요. 4월에 이랬는데 막 이번에 5월에 오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7주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8주는 너무 귀엽다. 진짜 7주가 딱 좋긴 뭘 딱 좋아. 아 최소 5주는 넘기지 말란 말이야. 7주가 딱 좋대. 미치겠네. 아 안 되겠다. 언니 같은 사람들만 많으면 나 굶어 죽겠다.